여러분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월드컵 하오키 스피드 350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자, 앞면을 보면은 와, 최고 스피드 350이 나온대요. 그렇다면은 케빈이 그 이상을 넘겨볼게요. 뒷면을 살펴볼게요. 뒷면에 보면은 놀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모드, 두 번째는 카운트 모드, 세 번째는 멀티 스타트 블록 모드. 그럼 바로 상자를 열어볼게요. 짠! 이거는 스피드를 측정할 수 있는 속도계고요. 그리고 이건 붕붕 자동차. 그리고 이거는 파워키. 그리고 이거는 펼쳐볼까? 오! 트랙이에요, 트랙. 자, 여기가 스타트고 이쪽이 피니시 지점. 그리고 스티커. 마지막 점프대가 있네요. 아, 그리고 건전지 AA 3개가 들어가요. 여기서 넣어주시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작동이 돼요. 그럼 바로 플레이를 시작해볼게요. 고고고! 짠! 준비 완료! 자, 이 다섯 차량 중에 1등차, 가장 빠른 차를 골라서 350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고! 첫 번째 주자, 일반 회색 승용차네요. 그럼 바로 측정해볼게요. 준비 출발! 오! 시속이 106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일단 1등.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자, 이것도 파랑색 차인데 조금 승용차보다 크네요. 바로 측정해볼게요. 좀 느릴 것 같은데. 준비 출발! 와, 속도가 273이에요 최고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 오! 순위가 바뀌었어요. 자, 273. 빠르다. 세 번째 주자, 짠! 이것도 일반 승용차인데 노란색이네요. 자, 속도를 측정해볼게요. 준비 출발! 오! 207. 회색 승용차보다 좀 빠르네요. 자, 3등, 2등. 네 번째 주자, 짠! 빨강색 스포츠카예요. 역시 스포츠카는 빨간 게 최고죠. 그럼 바로 속도를 측정해볼게요. 자, 준비 출발! 우와, 이 속도계가 측정을 못했어요. 너무 빨라서 그런가? 그러면 케빈이 이 점프대, 아무래도 점프대가 더 빠르니까 빼보고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다시 준비하고 출발! 와, 최고 기록! 시속이 313이에요. 그러면 바로 1등! 와, 점프대 때문에 속도를 측정을 못했네. 일단 다시 속도계래. 다시 점프대를 설치를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자, 짠! 삐뽀삐뽀 경찰차예요. 이거는 나쁜 친구들을 잡으러 다니는 차라서 이건 빨라야 돼. 그러면 속도를 측정해볼게요. 준비 출발! 그래도 249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3등이에요. 오, 경찰차 빨랐어. 짠! 그러면은 순위가 결정이 됐네요. 첫 번째는 빨강색 스포츠카, 두 번째는 파랑색 차, 3등은 삐뽀삐뽀, 그리고 4등은 노란색 차, 마지막 꼴찌 회색 승용차네요. 짠! 이 1등인 빨간색 스포츠카를 가지고 3번을 도전해서 시속 350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볼게요. 자, 출발선에 놔주시고 꾹!
출발! 첫 번째 시속은 310이네요. 새로운 최고 기록입니다. 자, 최고 기록이죠. 자, 두 번째. 출발! 와, 두 번째 기록은 319네요. 마지막 세 번째. 와, 350은 도대체 얼마나 빠른 거지? 자, 준비하고 마지막 도전. 출발! 뿅! 아, 아쉽지는 않은데 320이 나왔어요. 그래도 최고 기록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빨강색 스포츠카는 시속이 최고가 320이라는 거. 케빈이 350을 넘고 싶은데, 다른 방법?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출발! 우와! 봤어요? 350! 350이 나왔어요. 와, 바로 앞에서 하면은 350이 나오네요. 최고, 최고, 최고. 이번에는 점프대. 아까 점프대를 사용을 못 해봤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빠르길래 시속 측정이 안 되는 거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준비, 출발! 와, 이건 도대체 얼마나 빠르지? 350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측정이 안 돼요. 아쉽다. 그래도 오늘 케빈이 이 1등 스포츠카를 가지고 시속 350에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우! 오늘 케빈이 월드컵 파워키 스피드 350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케빈은 더 재밌는 장난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줄게요. 그럼 안녕!